그 다음에 보살 대중의 덕이라, 보선 관찰 제 중생계와 보선 관찰, 널리, 그리고 잘 관찰한다. 모든 중생 세계, 법계, 세계, 그 다음에 열반계, 그 다음에 제업 과보, 제업 과보, 모든 업과 그 업에 관한 과보, 심행 차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중생들의 마음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다음에 일체 문의, 일체 글과 그 글에 담긴 의미, 일체 문의와 새 출세관과 세관은 어떻고 출세관은 어떻고 유의 무의와 유의와 무의 그리고 과현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보선 관찰 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두 다 잘 관찰한다. 우리는 뭐 캄캄하죠. 눈앞에 것도 뻔히 눈 뜨고도 모르는데 여기 이제 이 보살들은 일체 중생계 법계 세계 열반계 제업 과보 심행 차제 일체 문의 세관 출세관 유의 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잘 환하게 깨뜨려 보고 있다. 이들이 이제 법을 이제 청하는 유명한 여기서부터 이제 화엄경이 제대로 이제 전개되는 그 말하자면 의문을 여기 40문이라고 해서 59 40문 이렇게 해서 이제 40가지 질문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청법이죠. 그래서 보살의 사유라 사유로서 청법을 합니다.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모든 보살이 작시 사유하사대 이런 생각을 해요. 약 세존께서 만약 세존이 견민 아등이신데 우리들을 불쌍히 보아주신다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아주 어여삐 여기고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보살이 뭐 뛰어나다 하더라도 세존에게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존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원컨대 원수소락하사 원컨대 우리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좋아하는 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계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어 보여주십시오. 이걸 이제 생각하는데, 여기 토가 좀 잘못 달렸어요. 불찰과, 그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불주와, 불찰 장음과, 일단 토부터 다시 달고, 불법성과 그 다음에 불찰청정과 불소설법과 불찰최성과 불위덕과 불찰성취와 불대보리케하소서 이렇게 이제 토를 달아야 됩니다. 그거 잘못 달렸어요 토가. 이것은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어떤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의보와 정보 다섯 가지는 의보가 되고 또 다섯 가지는 정보가 된다. 부처님의 정신 세계 그리고 부처님의 삶의 환경 그 환경을 보면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보면 그 환경을 아는 거죠. 저도 참 방을 잘 어지르는데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그게 정리가 안 돼.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안 돼. 한 이틀, 3일만 되면 그만 또 본래대로 다 어지러지고 어지러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뭐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 항상 정돈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항상 깨끗하게 정돈이 항상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 태생이라 태생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여기 뭐, 실명 거론하기가 좀 죄송하지만은, 참, 실명 거론해도 괜찮은 스님이 있어. 경봉 스님. 열반하셨으니까.
경봉 스님 방에 들어가면은 한 사람이 절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꽉 깔아놨어. 일체 소지품, 뭐, 책, 글씨, 무슨 뭐, 누구에게서 받은 선물, 일체가 꽉 깔렸어. 당신도 몸을 겨우 응신을 할 정도야. 그런 스님 또 있어요. 그 스님 가까이 또 계시는데 내가 이름을 들먹거리지 못해. 그래도 그 스님 환히 다 외우고 있어. 어디는, 어디는 뭐, 어느 구석에 뭐 있고, 어느 구석에 뭐 있고, 어느 구석에 뭐 있고, 시간도 걸리지도 않아. 딴 사람은 하나도 못 찾아, 뭘. 소지품을. 그것도 다 그 태생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정리해도 안 되고 항상 정리가 깨끗이 되어 있는 사람. 여기에 이제 맨 처음에 불찰, 불찰 부처님의 세계와 그 다음에 불주와 부처님의 머무심과 요거 내용이 달라요. 불찰은 처음에는 의보가 되고 두 번째는 정보가 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아니고 사실은 내용에 보면은. 그 다음에 불찰 장엄, 이거는 이제, 의보입니다. 환경이에요. 그리고 불법성, 부처님의 법성하는 건 이건 정보야. 부처님의 내면의 세계야. 그 다음에 불찰 청정, 이거는 또 의보라고. 환경이라. 의지하는 곳. 부처님의 의지하는 곳. 불찰 청정과. 불소 설법, 이거는 또 정보라. 부처님의 그 정신세계, 부처님이 어떤 그 지혜와 능력을 말하는 거라. 불소설법, 부처님이 설법하신 바. 그 다음에 불찰체성, 이것은 또 부처님의 의보가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과보. 불찰체성, 불찰, 부처세계의 말하자면 체성은 어떻게 생겼다. 그 다음에 불위덕, 위덕은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부처님의 정신세계예요. 요건 이제,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찰 성취. 부처 세계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저 앞에서 뭐 세계 성취품, 화장 세계품, 이런 것들이 전부 불찰 성취, 불찰 체성, 불찰 청정, 불찰 장엄, 불찰. 요 다섯 가지 구절에 다 있습니다. 그 불찰이라고 들어있는 것은 의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섯 구절, 두 번째 구절들은 전부 이제 정보가 되는 부처님의 어떤 그 수양, 수행, 깨달음 또는 정신세계, 그다음에 불대보리 아닙니까? 부처님이 크게 깨달으신 이것을 좀 개식해 주십시오. 열어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토를 살펴보면 토를 그렇게 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먼저 단 토도 또 누가 이렇게 또 먼저 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달아봤는데 나중에 가만히 연구해보면 아니라. 요것이 이제 뒤에 또 설명이 다 됩니다. 뒤에 설명이 다 되는데, 나중에 또 이제 밑에 구절까지 하고,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자비충마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청법. 부처님께서 법을 청하는 열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뭘 물어도, 물을 때는 아주 작은 이유라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기는 열 가지 이유를 듭니다. 여 시방 일체 세계의 재불 세존이 위 성취 이세 일체 보살고며, 부처님께서 시방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 께서는 일체 보살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체 보살을 성취하기 위해서 설법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계시하는 거다 이 말이야. 성취, 성숙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성숙한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는 거, 공부한다고 하는 거, 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하는 게 전부 성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취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 열의 종성 부단고며 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고다. 열의 종성. 이게 이제 참 불교 공부를 우리가 자꾸 열심히 해야 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이미 끊어지는 게 돼요. 그 다음에 구호 일체 중생 고민. 일체 중생들을 구호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영재 중생으로 영리 일체 번뇌 고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요지 일체 재행고며 일체 모든 행을 요지 깨달아 알기 위한 연고다. 그 다음에 연설 일체 제법고다. 일체 모든 법을 연설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러이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질문하는 또 마음속으로 질문하지만은 이 질문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러한 이유에서 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제 일체 자병고면 일체 자병을 정제 깨끗하게 제거하는 까닭이다. 또 영란 일체 음안고면 일체 의심의 그물을 영원히 끊어버린다. 발제 일체 희망고면 일체 희망을 뽑아서 제거한다. 이건 이제 속된 희망인 거죠. 말하자면 성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세속의 그 속된 희망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멸계 일체 애착곤이라 그래버리겠죠. 일체 애착체를 멸계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런 이유로 앞에서 열 가지 질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열 가지 질문이 또 나와요. 불과의 인이라 그랬습니다. 설제 보살의 모든 보살의 십주와 십행과 십회안과 십장과 십지와 십원과 십정과 십통과 십정을 설하소서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십인품, 십정, 십통, 십인품 있죠. 십인품이 또 이제 빠졌어요. 십인품이 빠졌고 또 십정이라고 하는 이런 생소한 낱말도 있는데 이건 이제 심지법문입니다. 심지법문이고 요것이 이제 말하자면 십주에 대한 질문이 다 다음에 다음 품에 이제 십신 십주 아닙니까? 지금 십신 공부거든요. 제 육품이 두 번째 육품이 십신 공부라. 그다음에 다음 육품은 이제 십주 공부가 돼요. 그래서 제 3회에 가서 십주에 대한 십주품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십행은 제 4회에서 답하고 그다음에 십회은 제 5회 법회에서 답하고 십장은 제 4회 답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십지는 제6회에서 답을 합니다. 십지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원은 초지 답 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십정, 십통은 제7회, 십정, 십통, 십인품 해가지고 제7회에서 요 질문, 여기서 질문한 것이 거기 가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참 뭐 앞에서 이제, 그 설법되어질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자 그 품목이 여기서 질문한 이런 내용이 전부 품목이 전부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문이 또 나오는데 불과의 과라 부처님 결과 불과의 그 결과로서 열애의 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설 열애지와 열애 경계와 열애 실력과 열애 소행과 열의 이력과 역과 열의 무해와 열의 삼매와 열의 신통과 열의 자제와 열의 무해를 설해 주십시오. 설해 주십시오. 무해하소서 이렇게 이제 끊어서 달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또 열 가지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 사신문이에요. 여기까지 열의 최상이라 해서 열의 안, 열의 이, 열의 비, 열의 혀, 몸, 뜻 그 다음에 변제, 지혜, 최성 이런 것을 설하시나니 저 위에 있는 설자가 여기까지 이제 먹히죠. 설하시니 그래서 열의 무해와라고 토를 과목이 바뀌어도 토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최성을 설하시나니 원불세존도 여기 아설하소서 원근대 부처님 세존께서도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사유로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40문이라고 해서 요 40가지 질문이 앞으로 전개될 화엄경이 말하자면 이 질문을
답하는 것으로 환경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사실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짜여져 있기를. 그다음 현신통이라 이시의 세존이 지제 보살 심지 소렴하시고 모든 보살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아시고 앞에서 이제 사신문하고 열 가지 이유를 이제 들었어요. 59입니다. 59 사신문 요 단락을 그렇게 이제 보는데 천국까지를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환히 아시고서 각수 기원하사 각각 그 원을 따라서 위원 신통하시니라 신통 그들을 위해서 신통을 나타내시니라 그렇습니다. 신통을 어떻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 신통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신통을 나타내셨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신통 뭐 불교에서 참 말 많이 하는데 뭐 아주 그 초능력적인 그런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신통을 우리는 얼른 떠올리죠. 하지만은 사실은 진짜 신통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듣고 손을 놀리고 뭐 발을 놀리고 일어서고 앉고 또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알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진정한 신통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방거사 개성 있잖아요. 신통병 묘용이여 운수급반시라 신통묘용이여 신통묘용이 도대체 뭐냐 운수급반시라 지금으로 말하자면 물이 필요하면 수도꼭지 트는 게 신통이고 불이 필요해서 가스불 딱 킬 줄 아는 게 그게 신통이다. 옛날 말은 이제 물 길어오고 땔나무 해오고 이거라고 이제 그래는 그렇게 됐죠. 운수급반시 물 길어오고 땔나무 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통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통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주 기상천외한 어떤 그 능력을 염두에 이렇게 그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 망상을 다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 참 거기서 우리가 신통에 대한 허황한 꿈을 다 잠재워야 돼요, 사실은. 그다음에 시방 보살 대중이라 동방 문수 보살 그랬어요. 현 신통에 신통을 나타내고 남해 동방으로 과 십불찰 미진수 세계야. 동쪽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 세계다. 불호는 부동지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이름은 부동지 불이다. 이것도 이제 구례 부동 명일불 를 떠올리면 제일 좋습니다. 본래 부처인 자리. 피세계 중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문수사리다. 그렇습니다. 문수사리가 모시고 있는 이는 부동지 부처님이고 사는 세계는 금색세계다. 여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 레예 불사야 그 사람들과 함께 불사에 이르러서 도의 장례하고 이르고 나서는 예를 짓고 절을 하고 나서 저그 동방에 화작 연화장 사자지자 하사 동방에 동쪽에서 왔으니까 연화장 사자 자리를 변화해서 만들었다. 화작 화작했다. 변화하여 만들었다. 뭐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 차 끌고 다니는 쓰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석 들고 다니거나 무슨 뭐 절하는 그런 거 깔개 같은 거 들고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필요하면 있으라 하면 탁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그 우리 마음 먹기 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화작 연화지자 연화자를 연화장 사자자를 화작했다 변화해서 만드사 겨울 가보자 하시니라. 이제 동방에서 이러한 모습이 이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2회 두 번째 법회 7척 9회 중에서 제 두 번째 법회 두 번째 장소에서 벌어지는 법회입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면은 저 앞에서 있었던 것보다는 많이 생략이 됐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회니까요. 그다음에 남망의 각수보살이라
남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세요. 부처님의 호는 무해지다. 걸림없는 지혜. 참 좋죠, 이름. 무해지. 거기에 또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각수다. 깨달음의 우두머리. 그랬습니다. 각수. 여 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레에 불사사 도의 장례하고 이르고 나서 예를 짓고 저거 남방에 남쪽으로 또 연화장 사자좌를 화작해서 변화하여 만들어가지고서 겨울 가보자 하시냐. 또 서방의 제수보살이라. 서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연화세계고 부처님의 호는 멸암지다. 참 좋은 표현이죠. 무해지, 멸암지, 부동지 전부 지자가 붙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무수히 지혜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해왔지만은 또 여기 이제 회주가 누구죠? 문수보살 아닙니까? 저 앞에서는 회주가 보현보살이었습니다. 1회 6품은 보현보살이 회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회주는 문수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지혜로서 문수보살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죠. 지혜로서 이렇게 그 뭡니까?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면 많은 보살 중에 대표가 있고 또 그 세계에 부처님이 있는데 부처님 이름이 전부 지혜자가 붙었더라. 멸람지, 어둠을 다 소멸하는 치암, 어리석음의 어둠을 다 소멸하는 부처님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뭐 말하자면 부동지, 무해지, 멸암지 이게 다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우 보살하시니 제수라. 재물의 우두머리다. 십불찰 미진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해서 레에 불소하여 도의 장례하고 저거 서방에다 곧 서방에다가 연화장 사자좌를 화작해서 겨울 가보자 하시니라.